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지껏 들어봤던 박수와 환호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LG 옵티머스 모델 공유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국내 스마트폰 대표 브랜드 옵티머스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가장 처음 찍게 된 그리고 이제 처음 모델로 서게 된 이제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모델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여타 그 스마트폰의 그 모델 분들이 굉장하신 분들이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먼저 된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분들 보면. 재미없구나, 이거.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네, 너무나도 멋지고, LG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옵티머스 2X 블로거 데이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반응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많이 당황스럽고요. 그 남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나갔었는데 그 여자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그렇죠. 남자분들은 넌 여기 왜 나왔니? 약간 저는 약간 지금 그런 기운이 감도네요. 네, 저는 한 40분 전부터 그런 냉담한 발언들을 받았기 때문에 적응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화 김종국 찾기 맞습니까? 네네. 잘 봤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김종국 찾기라는 영화를 이제 제대로 첫 작품으로 찍었고요. 지금 이제 아직 극장에 걸려있긴 한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일정, 뭐 무대 인사, 영화 홍보 관련들 일들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죠. 네. 그 원래 LG전자가 그 신작품의 TV 광고가 제작이 되면 그 이제껏 블로거분들께 가장 먼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찍은 나온 광고 역시도 뭐 여기 계신 블로거분들한테 이렇게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다는 제가 난 죄송합니다. 예, 이 자리가요 되게 죄송하게 만들어 이 사람 분이요. 아니 저는 뭐 예. 이 써주신 성의가 있어서 대본에 충실했는데 약간 재무덤 파는 꼴이 돼서. 예, 아무튼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막 그 편집을 끝낸 옵티머스 2X의 미공개 CF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네, 이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